맛있게 드시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밥을 먹던가 아니면 저 식당에서 밥을 먹던가 하는데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저 친구도 체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원래는 같이 드시나요? 같이 먹을 때도 랜덤하게 돼 있는 거지. 오늘 나는 어디서 먹을 거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친구들이 그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앉긴 앉지만 한 명이 또 줄어들잖아. 저 친구들은 다른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상담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방에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밥을. 이 냄새 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었었는데? 여기 앞에 나베이트 있어서 돈까스나 먹어. 너도 맛있는 거 먹었네, 그러면. 난싼거 먹잖아, 지금. 와, 씨. 내 카드로 먹었지, 근데. 와, 진짜. 와, 됐어. 아니, 그래, 머리가 있어. 저게 뭐예요? 내 광고 모델인 거 좀 찍어달라니까, 좀. 아, 진짜 자기 하나씩 들고 와. 이거 비싼 건데. 건강 보조 식품인데 네. 터질 듯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내가 참여한 약이거든요. 자기들은 선물로 줄게. 이거 그래도 그 네이버나 이게 스토어에서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 이제 상담하고 이제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유양현이라고 합니다. 원장님하고는 혹시 일하신 지 얼마나? 원장님하고는 그래도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한 5년 정도 환자분들하고 많이 웃고 또 이제 원장님하고 저녁도 많이 먹고 하면서 또 웃기고 지냈습니다. 원장님하고는 좀 잘 맞으신가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이제 초반에는 원장님도 워낙 스타일도 있으시고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 하시거든요. 의사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1년은 죽다 살았고 이제 과추영이라는 그 별명을 딱 들었을 땐 좀 어땠나요? 저한테도 항상 이제 홍 원장님 아니면은 여기 와서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과추영은 뭐 솔직한 말로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론 이제 저도 그래도 저 먹여 살리는 분이라서 유튜브 많이 봐요. 항상 과추영 보는데 제가 과추영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오 과추영 오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네. 그런 언급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 그러면 여기 없지 않을까요? 이제 가끔 사람들이 오! 과추형 이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고 이제 원장님 와서 오! 과추형 맞으세요!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도 보면 아 과추형이구나 라는 건 아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안녕 과추형 이런 건 안 하죠.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네네. 상담실장님한테 과추형이란? 결론은 저희 병원에 있어서는 그때는 수술 제일 잘하는 원장님이고 또 환자 대응할 때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다.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일한 지는 한 거의 횟수로는 5년 정도. 저는 횟수로는 한 4년. 또 어떠시나요, 원장님? 방송에서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친근하고 되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뭐 이미지로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과추형으로.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수술방 내에서는 좀 엄격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 네, 그런. 그럼 원장님하고의 좀 일화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직원들한테도 되게 가족처럼 잘 대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 술자리에서 가족같이 해, 회사에서 가족같이 해, 이런 부분이 너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좀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항상 즐거운 분위기로 부담 없이 잘 해주세요, 진짜. 가족같이. 가족같이. 자꾸 그걸 언급을 하시면.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욕을 따면 안 되죠. 아,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절대 이제 그걸로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술하신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피드백을 위해서 네. 원장님도 생각을 해서 혹시 괜찮냐 권유를 주셔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원장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결정을 하게 된 거라서. 개조인간이 되신. 개조인간까지는? 여기에서 더 커진 거죠? 혹시 이거 원래 처음에 이거셨나요? 아니면 더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드셔야 될 것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네. 거기는 굵기를 드셔야 돼요. 굵기는 그래도 놔둬주시고. 굵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라. 네. 그럼 이제 함몰이 돼 있다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함몰돼 있던 부분을 뭐 100% 무조건 완벽하게까지는 어렵겠지만 함몰돼 있던 부분을 앞으로 빼줘서 함몰이 되지 않게끔 만족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후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놀라합니다. 놀라움을 약간 극치 못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가끔 제 원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네. 제 원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과추형이라고 불러본 적 있나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능지쳤다. 그래서 과추형 그러면 아마 진짜 사망이지 않을까. 네. 원장님도 많이 좀 자기 지금 뭐라 그랬어? 자기 지금 뭐 하신 거야? 자기 지금 뭐라 그랬어? 원장님 말투가 있으신데 네, 원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수술 끝나면 기록을 적어놔야 돼. 아니면 까먹고 나중에 환자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기록을 적어놔야지 나중에 환자 들어왔을 때 우리 진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어? 형님, 어, 형님, 어, 이게 뭐 게임방이에요? 아, 이게 뭐야? 아유, 반갑네. 아, 네, 아유, 우리, 제가 오늘 좀 쉬는 날이라가지고. 쉬는 날인데 우리 방에 쉬려고. 아, 근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으면 돼. 네. 두 분은 좀 어떤 타입인지? 학교 같은 네. 동물이지, 동물. 학교를 나오고, 이 친구는 이제 성형외과 쪽이고, 나는 또 비뇨기과 쪽이고, 우연찮게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7층에 있는 거야, 이렇게. 더 웃긴 거는, 아, 성형외과 마인드라고 있고, 아, 광고도 크게 하네, 여기, 하면서 보고, 아, 이거 안 까져 있고, 뭐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야. 아, 그 마인드 성형외과 원장이 강우잖아, 이라는 거야. 그때 홈페이지 들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7층에 자주 놀러 왔었지, 처음에. 여기 개원하기 전에. 그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여기 그냥. 아니, 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 거기는 여자밖에 없고, 표정 봐봐, 표정 봐봐. 그치. 아니, 이건 아까 여기, 같이 여, 봤어요. 여기 괜히 왔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오늘 뭐 노는 날인데 어떻게 보다 나온다 냄새를 맡았나 봐요. 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아는 사이였고. 이게 워낙 선배님이라 친하게 다가갈 수는 없는데 같이 방을 썼으니까 특별한 분인 건 제가 알고 있었죠. 이게 특별한 함축적 의미가 되게 많은 거 알죠, 이게. 아니, 그렇다고 갈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일단은 그 나이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때도 나이가 그때 20대에 자기 처음 맞았지. 그렇죠. 근데 그때도 20대, 30대, 30대 올라갈 때쯤이었나. 근데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어요. 이게 아, 전에 훨씬 아니죠. 그렇잖아요. 훨씬 조금 같은 룸메이트가 됐어. 근데 내 동기들 내 방에서 술을 먹잖아 이렇게. 너무 미안한 거야 맨날. 아니, 이 형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나이 차이가 제가 심적으로 많이 안 느끼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약간 적고. 근데 미안한 게 시험 기간이 그런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들어오면 책 챙겨가지고 도서관 가고 나가는 거야. 그래 내 막 애들하고 한 여섯 명 모여가지고 우악 술 마시고 놀고 있으면 이제 학교 따르기 맞춰가 또 방에 또 들어오다가 그냥 가방 또 주선을 싸주고 나가 그냥 그런. 근데 머리 이렇게 길지 나이 많지 그리고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 무슨 동아리인지 모르는데 이름이 마그마였어요. 무섭잖아 약간. 근데 항상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아 근데 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갈구다 생각해.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그마라고 한 게 처음에 이제 우리끼리 막 그래가지고 뭘 막아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그마 했는데 이게 잘못 소문이 뭘 막아준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니죠, 네. 그게 소문이 잘못 퍼져가지고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하는 모든 그런 행동을 내가 다 막아준다고 오해가 돼가지고 그럼 내가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 내 메일을 받은 메일을 하면 내 그때 빈정상해가지고 한 20년 보관했다가 최근에 지웠어.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전의를 다시 이게 내가 인간들 내가 그 아니야 참자. 예. 행복하신가요 혹시? 행복하지 그래도 내가 예.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내내 하나 보고 들어가시네요. 예 알겠어요 알았어요. 아 오늘 또 왜 이러는지 오늘 그러면 이렇게 에 감사합니다. 하얏 뵙겠습니다. 에 포다 화이팅. 화이팅. 아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에.